4월부터 계속된 이상기후로 양봉 농가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. 국내 벌꿀의 주 원료인 아카시아 꽃이 제대로 피질 않는 데다 황화 현상까지 겹치면서 생산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. 박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해남에 있는 한 양봉 농가입니다. 벌통을 열어봐도 꿀이 보이지 않습니다. 예년 같으면 꿀을 채취하느라 바쁠 시기지만 올해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. 거의 20년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이렇게까지 올해 이렇게 흉작으로 정도 꿀을 못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아카시아 꽃이 피는 5월 전후로 갑자기 기온이 떨어진 데다 잦은 비까지 내리면서 꽃이 제대로 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설상가상으로 핀 꽃은 잎이 누렇게 변해 꿀이 생기지 않는 황화 현상까지 겹쳤습니다. 힘든 정도가 아니죠. 이대로 놔두면 양봉 농가가 많이 망가진다고 봐야죠. 예, 월급도 이제 못 줄 형편에 이제 그 먹이를 사서 줄 그런 그 형편이 안 돼요. 연평균 7천 드럼에 달하던 한국 양봉협회의 수밀량은 올해 600여 드럼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됩니다. 예년 생산량의 10% 수준에 불과합니다. 그런데도 정부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경영 안정 자금을 농림부에다 좀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. 재해로 인정해주기를 원하고 있어가지고 올해 농식품하고 계속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. 이상기후 여파로 최악의 상황을 맞은 양봉 농가들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KBC 박성호입니다.